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BJ 안기요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 대회에서 홍구가 그 과도한 게임 중에 세레모니로 인해서 약간 논란이 일고 있어서 또 옛날에 또 제가 또 프로게이머 시절 때 또 세레모니 또 리액션 또 이런 걸로 제가 또 이슈가 되었던 적도 있는 사람으로서 짧게 제가 뭐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될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들은 일단 봤어요. 일단 홍규가 게임 중간에 그죠? 드론을 갖다 잠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뭐 댄스를 잠시 춘다거나, 그리고 발을 갖다가 키보드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게임을 갖다가 잠시 풀어 나간다거나, 그리고 양쪽 손을 갖다가 이렇게 크로스를 시켜가지고 잠시 게임을 한다가 풀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봤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보통 게임 중에서 게임이고 그리고 감정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이기기 위한 전술과 이기기 위한 어떤 전략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대에게 어떤 감정이 좀 상하면은 확실하게 상대의 어떤 기세를 꺾기 위해서, 상대의 어떤 기분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좀더 극단적인 전략, 좀더 상대가 기분 나쁠 수 있는 전략들도 곧잘 프로 선수들은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다시 붙었을 때 어떤 트라우마, 상대가 위축되게 만들 수 있는 영향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상대에게 약간 정신적인 부분에 데미지를 줄수 있는 그런 전술들과 컨트롤들, 그다음에 빌드들을 사용해서 이기기도 하곤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추후에 다시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승부의 연장선상에서 붙게 될 때를 대비를 해서 좀더 과격하게 상대를 뭐 기분 나쁠 수 있을 만큼, 감정이 상할 수 있을 만큼 짓 누른다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각국의 국가 대표, 그죠? 국가를 대표한 선수들이 나와 있는 국제대회에서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계가 되고 있는 그 생중계 현장에서 키보드에 발을 올리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런 행위 같은 경우는 당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가 조금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드론을 한개 정도 빼고 뭐 댄스를 춘다거나, 또는 뭐 해처를 갖다가 뭐 상대 기지 앞에다가 뭐 대놓고 박는다거나, 또는 뭐어 정말 뭐 과격한 유닛 컨트롤로 상대 기분을 좀더어 데미지를 줄 수는 있다고는 하나, 글쎄요, 게임 중간에 키보드에다가 발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발로 조작을 해서 이렇게 게임을 한다, 이것은 조금 지나친, 조금 과한 행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가 뭐 종주국 아니겠습니까? 그 종주국이라는 뭐 의미가 뭐 블리자드에서 만들었지만, 그죠?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하는 선수들이 많고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 대회에서도 우리나라가 1등을 거의 놓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본다라면, 이 스포츠가 들어간다라면, 그리고 프로 스포츠, 프로 게이머라는, 프로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스포츠라면, 스폰서십, 스포츠맨십이라고 하죠. 스포츠맨십이 최소한의, 저는 접목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게임 내적인 부분에서의 허용할 수 있는 어떤 세레머니나 어떤 퍼포먼스의 어떤 한계, 최소한의 어떤 미니멈이, 맥시멈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게임이 끝난 이후에 또
할 수 있는 세레머니들이 있잖아요. 제가 현역 시절 때 뭐 무대에서 발차기를 한다던가 목을 긋는다던가 또 게임 이후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최소한의 또는 뭐 최대한의 어떤 그런 세레머니까지는 허용이 될 수 있을지라도 게임 내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키보드에 발을 얹고 발가락으로 이렇게 키보드를 조작하면서 게임하는 것은 좀 스포츠맨십에 있어서 조금은 과하지 않았나. 아, 그 부분만으로 봤을 때 다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맨십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발가락으로 조작을 해서 이거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미로 이벤트성으로 할 수 있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그죠? 만약에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의 행위가 조금 옳고 그름을 따질 때에 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갖다가 다수의 사람들이 했을 때 어떤 반향이 일어날 수 있느냐를 저는 생각을 하고 항상 생각을 해보는데요. 만약에 모든 국제대회에서의 어떤 이런 이벤트 행사의 대회에서 모든 선수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기량을 가진 선수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부족한 선수에게 좀 과한 발가락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조작을 해서 이긴다든지, 그죠? 예, 좀 이런 지나친 수위를 좀 넘어선 이런 식으로 행위를 갖다가 다수의 선수들이 막 펼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좀, 프로 스포츠, 프로 게이머,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e스포츠로서 스타크래프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줄 수 있는 그런 스포츠맨십의 어떤 가치를 조금 더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